이때 수보리 이시 수보리 이때 수보리 문설시경 이 경을 듣고는 문설 이제 들을 문자에 말할 설자죠. 말씀하시는 이 경을 듣고는 심에 위치 마음에 크게 취해서 체르비우 눈물을 흘렸다. 체르 체르라는 게 이제 흘리다라는 거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읍소랐다. 체르비우 눈물을 흘리면서 읍소가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체르비우에서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시우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하시는 것을 이 여시심심 불설 여시심심 경전을 아종속내 내가 옛날부터 해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증등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미증유라는 게 있죠. 미증유 야 미증유하다 라는 말 들어봤죠. 미증유 요즘에 별로 안 쓰는 이제 고어처럼 돼 있는데 일찍이 증자 일찍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일찍이 있는 게 아니다라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위중유하거나 희유하다 드물게 있다 라는 건 같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미중유하다 그 우리 도우거사처럼 잘생긴 사람은 미중유하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미중유하다 희유하다 뭐 희우한 일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희우하다. 네, 되게 희우한 거죠. 희우해요. 그래 미중류하다라는 황산 스님 같은 사람은 미중류하다. 일찍이 있지 않냐 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어휘력이 너무 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만 또 어휘력이 딸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휘력이 점점 문제가 심해져. 어휘력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굳이 한문을 여기에 뭐 희우세존이시여 불설여지심신경정 아종속내해석 이렇게 그 아종속내속독해안 뭐 이런 그 한문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문 안 모르겠다라고 제쳐놓지 말고요. 그래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어디 가서 한문 이렇게 보면서 하겠어요. 텔레비도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때 한번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하는 것 정도만 해도 예, 치매 안 생길 확률 30%를 낮춰줘요. 치매에 대해서 건강에도 좋고 또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뭔가를 알려고 하면 마음이 더 행복해져요. 이런 걸 안 들으려고 아예 제쳐놓고 아휴 그냥 뭐 오늘 뭐 영가님 49제 지내러 왔는데 스님은 엉뚱한 말만 해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이런 기회에 49제 지낼 때 오늘 김승환님 보살님 아드님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지금. 영가님 말씀 들으라고. 우리 영가님도 그래. 아니 음식 좀 맛있는 거 얻어먹으러 왔더니 그 웬 중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나 문자나 써대고 있고 아주 관심 없고 빨리 밥이나 주세요. 언제 밥 주는 염불 언제 하시나요? 영가도 밥 드리는 염불을 해야지 드시거든요. 아직은 저 영가님 앞으로 이렇게 영가님 앞으로 떡하고 과일하고 이제 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진술을 다 올려긴 했지만 아직 영가님 드시라는 진언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끼우끼우도 하고 있을 거라고 나 언제 먹나 이렇게 하고 그지만 시 기식지는 또 이렇게 또 안좌지는 이런 등등의 진언들을 해야지 드디어 이제 영가님 앞으로 음식이 딱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나 이제 드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음식은 차려놓고 부르긴 벌써 불렀거든요. 아까 부처님한테 축원을 해드렸잖아. 부르긴 벌써 불렀는데 뭐 하나 이렇게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영가님도 오셨으니까. 이왕에 문자 하나 더 알아듣고 이거 들으면 경전 봐봐요. 계속 말씀드리면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일찍이 내가 이렇게 해안을 얻은 이후로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는 세존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져서 즉생 실상
실상이 일어나면 신심이 청정해서 실상이 일어나 즉생실상 실상이 일어난다. 이거 실상은 뭐냐면 실제의 모습이잖아요. 실제의 모습. 우리 열의실견본에서 부처님은 신상으로 겉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했더니 아 불가의 신상으로 득견열해라. 부처님은 신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즉비신상. 신상은 신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모습, 진실, 진실이 실상이거든요. 진실한 모습은 겉모양으로 알 수 없는 거다. 진실한 실상은 겉모양이 모양이 아닌 줄 알면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그러면 직견열애라고 상이 상인 줄 알면 그때서야 진짜로 보인다는 거죠. 겉모양에 매달리지 말고 진실을 보려 노력하면 그러면 열애를 본다는데 그게 바로 실상이요. 이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심이 청정해져 진짠가? 아 용가님이 말을 듣고는 그런 것 같네? 라면 신심이 청정해져서 즉생 실상이 바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럼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분이 부처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게 실상이거든요. 지금 용가님이 밥을 드신다고 좋아지면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냥 밥 드시고 나면 아 배부르네 라는 건데 지금 법문을 잘 듣고 이해하고 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내가 가야지 극락스 왕생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니까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배부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갈 곳이 생기는 거잖아요. 갈 곳이 또 부처님을 불러오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혹하게 산다는 것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환 영가가 앞길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밥만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들도 진실이 안 보이니까 눈앞에 있는 돈을 갈구하고 눈앞에 내 몸 건강 이런 거 생각하고 눈앞에 내 아들, 딸, 자식, 남편 이런 관계만 생각하잖아요. 진실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즉생 실상, 실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진실이 보이면서 아 금강경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 뭐 아들이 속상한 아들이 날 괴롭혀도 돈이 날 괴롭혀도 몸이 날 괴롭혀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실의 세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발보리심의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가 극락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로 쭉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영가님도 그 길로 가는다. 그런데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서 즉생실상 바로 실상이 드러나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성취했다.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거다. 제일 희유한 공덕. 모든 공덕 중에 제일 좋은 공덕은 로또. 로또에 당첨되는 게 제일 희한 공덕. 로또 우리도 황룡사도 로또 발행을 좀 해야겠어요. 제 로또 발행을 좀 할게요. 우리 황룡사에서 로또 발행을 하면 한 가치는 50억 정도에 되는 가치로 발행을 해서 이 50억 정도의 가치는 돈으로 주지 않고 네. 부처님 극락세계 극락왕생 티켓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극락왕생 티켓을 발행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하면 아 당신은 극락세계 반드시 가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알거든요.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이 극락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악위로 떨어질지 축생으로 떨어질지 보이거든요. 딱 보면 알진 않지만 대화를 좀 해보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거 보면 이분은 극락행이다. 이분은 축생행이다. 이분은 악위행이다. 알아요. 나만 아냐? 여러분들도 압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50년, 60년, 70년 다 이무기가 다 됐어. 그 다 눈치하면 다
있어요. 저 어디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눈치 보시네. 스님, 스님 어디 갈 것 같아요? 에이. 아니 저는 극락에 갈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갈 거예요. 저는 극락에 반드시 갈 거예요. 갈 거 같나요? 안 갈 거 같나요? 왜 안 갈 거 같다 그러죠? 네. 극락에 갑니다. 간다고 자꾸 하고 극락 왕생 발언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 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난 갈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실상이 드러나요. 믿으면, 믿으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세존이 희유한, 희유합니다. 세존이, 세존께서 이 실상자, 실상, 실상이 드러난 궁극적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즉시 비상, 상이 아니고. 그러므로 열의 설명 실상, 열의께서 설명한 실상은, 실상, 은 이름뿐에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실상은 궁극적 지혜라는 게 실상이라 하거든요. 실 궁극적 지혜 실상은 이름이 실상이다.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하죠. 아금 등문 여시 경전 이와 같이 들은 경전을 시중 신의 수지에서 부족인 부족인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경전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를 할 때 몸으로 보시를 하고 돈으로 몇백억 몇천억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구계를 사람들한테 보시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그 공덕이 더 크다라는 걸 믿어요? 이제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안 믿잖아요. 100억을 보시하는 것과 금강경 탁 주면서 머무르지 않고 보시래. 예. 보시를 하면 이제 상을 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게 공덕이 또 커요. 100억 보시하는 게 공덕이 더 커요. 100억 보시하는 게 공덕이 더 커요. 상 없이 보시를 해야 돼.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보시를 공덕이 더 커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100억 보시하는 게 공덕이 크다고 하잖아요. 저는 100번을 물어봐도 저는 그냥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게 더 공덕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극락 왕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락. 아니, 어제 이제 스님이, 요 법인정사에 가까이 사는 스님이, 저는 가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옆에 있는 허정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법인정사에 가면 이렇게 써놓은 게 있대. 뭐라고 써놨냐면, 질투도 폭력이다 라고 이렇게 스님 상담실에 탁 써놨대. 질투도 폭력이다 라고. 그래서 옆에 스님이 아유 우리 저래 신도는 6명밖에 안 되는데 그 주요 6명 중에 주요 신도가 너무너무 질투가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말을 못하게 하고 뭘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계속 그런데 그래도 질투도 폭력이다 써놨더니 그 사람이 여기 질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일 질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뭐라고 써놨는데 여기 질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또 하시는 말씀 옆에다 또 다른 말도 있대. 질투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라고 그렇게 써놨대. 이렇게 상의씨 보시를 하면 이렇게 본인 질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자기 보고 하는 말인데도 자기 보게 하는 말인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면 정말 정말 상에 물들고 물들고 찌들어온 거죠. 상에 물들고 찌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금강경의 말씀을 부주 색성향 미촉법 보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라면 그 공덕이 내 목숨으로 보시한 공덕보다 천만금을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큰 걸 믿는 이곳은 이선 사람은 약당내에서 후후백세 기우중생은 이중생은 이 경을 듣고 신의 수지한 사람은 즉위죄를 희우다. 가장 희우한 사람이다. 진심으로 희우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큰 부자셨대. 굉장히 큰 부자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가 가진 재산을 두 형제에게 나눠줬다. 똑같이 나눠줬다라고 그래요. 그건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큰형은 흥청망청 써서 3년 이내에 그냥 돈이 완전히 다 이제 사라졌고, 동생은 그걸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잘 보존하고, 뭐 더 이렇게 사치를 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있대요. 이 큰형이 이게 욕심이 나가지고 억울하잖아. 억울한, 이상하게 돈 다 없애고 나면 억울해져, 뭐든지. 억울해. 동생은 아직 여전히 부자고, 나는 가난뱅이인 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든 이제 다시 동생 걸 뺏어올까?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연구했냐면, 저 동생 것을 어떻게든 내가 뺏어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동생이 너무 착해. 그럼 동생을 속여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생한테 이렇게 비밀 편지 같은 걸 보냈어요.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너희 아버지 묘에 가면 파헤쳐졌을 거라. 그리고 묘에 목이 딱 끊어져가지고, 목만 딱, 머리만 딱 나, 없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더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자기 아버지 묘를 파가지고, 잘라가지고, 본인이 싸가지 갔어.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서 돈 얼마,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주지 않으면 목을 내놓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협박을 듣고 동생이 벌벌벌 떨면서, 세상에, 다른 분도 아니, 우리 아버지. 지금은 이제 화장을 나지만 옛날에는 지하에 땅에 매장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땅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목이 정말 잘려진 거야.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형한테 찾아갔어. 형한테 찾아가. 그래. 형이 딱 보고는 짐짓 모른 채 하고, 어휴, 큰일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난 돈 없는데, 야, 너라도 해가지고, 집 문서하고 땅 문서하고 다 해가지고 갖다 줘야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큰형의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와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이, 이 어떤 나쁜 놈이, 어떤 도둑놈이 이런 걸 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원수를 갖겠다라고 막 이렇게 칼을 들고 와가지고, 원수를, 제가 좀 무술을 했어 이러면서, 태권도를 좀 많이 했는가 봐, 무술을 했어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이, 형, 자기 아버지가 말리면, 형님이죠, 아버지가 말리면서, 야야, 너는 장손인데 그러다 죽는다, 하지 마라, 참아라. 그래서 이제 겨우 참게 해놓고는 이제 동생의 전 재산을 들고 이제 만나자는 그 사람하고, 그래서 그 형은 복면을 딱 이렇게 하고는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돈을, 목소리 좀 위조하고 깨깨 이렇게 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하면, 이게 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동생은 주려고 막 하고 이러는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이 진짜로 나온 거예요. 아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네 이놈 하면서 칼을 갖고 와가지고, 칼을 막, 도둑놈 죽어라 안 하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죽었어.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떤 놈인가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복면을 벗겼거든? 자기 아버지. 오, 세상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욕심이 화를 불러도 너무 큰 화를 불러.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욕심이 이제 자기만 죄업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아들도 어떻게 살아요? 미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런 이제 판단 착오가 일어나서 엉뚱한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제일 중요한 게 마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욕심을 내더라도 과도한 욕심 또는 욕심이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데 이 너무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들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런 계획은 큰 과보를 더 큰 어마무시한 큰 과보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가르침을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3년 만에 탕진하지 않았을 텐데 철이 없으니까 또 그러겠죠. 그것도 전생에 또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들도 보면 욕심이 과하고 탐욕이죠. 오욕락 이제 재물욕이 오히려 우리 노름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노름 이 사람이 노름을 했으니까 3년 만에 재산을 탕진하지 않겠습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기 당하는 것도 가만 보면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보면 더 많은 이자를 받겠다? 두 배로 뻥튀기 되겠다? 뭐 이런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또 어떻게든 또 욕락 있잖아요. 색욕으로 이성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가산을 또 탕진을 이것도 욕심이죠. 색욕 이성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사치 내가 남보다 좀 잘 보여야겠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사치를 해. 이게 또 소비 있잖아요. 소비 여러분들 백화점 가서 이렇게 카드 긁으면 재밌거든요. 쿠팡에서 뭐뭐 하나 사면 재밌거든요. 저도 이렇게 약간 물건 사는 중독증이 약간 있는데 이게 사면 재밌거든요. 이제 저는 소소한 거 사니까 양말 사고 티 사고 이런 거 사니까 좀 덜하지만 이것도 다 테무에서 사고 이렇게 하는 거 뭐 바지도 이런 거 그리고 다 거기서 사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사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욕심이 과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조절력이 많이 무너져요. 재물에 대한 조절력이 무너지고 욕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땅의 가치 또는 집의 가치 재물에 대한 이렇게 측정하는 이것을 조절하는 조절력이 무너지게 돼요. 욕락이 더 커지면 욕심이 더 커지면 그 욕락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제 자존심에 대한 또는 또 사치에 대한 또 경쟁심에 대한 또 내가 잘나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내 하다 보면 재물에 대한 이렇게 조절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몸에 대한 조절력이 또 사라져요. 술을 너무 심하게 먹는다든지 담배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또 음식 같은 거를 이제 조절하지 못해서 인스턴트 식품들을 너무 심하게 콜라들을 너무 많이 먹고 뭐 햄버거를 너무 맨날 그런 것만 먹고 하는 것들도 조절력이 많이 그게 탐욕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죠. 오욕락이죠. 오욕락에 의해서 이런 것들 조절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집착이 심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너무 심해서 상대에 대한 집착이 클 수도 있지만 욕락이 조절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회복하는 것도 회복 탄성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아버지한테 심하게 맞았으면 또 아버지한테 심하게 맞거나 억압된 상황이 있으면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가. 근데 그런 상처를 회복하는 회복 탄성력 이런 것들도 욕락을 조절을 하면 아상이 뭔 줄 알면 상이 뭔 줄 알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이 아상이고 이런 것이 인상이고 이런 것이 수자상이고
이런 이 부주 색성향 미촉법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법들 등등에 대해서 알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봉사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도, 심지어 여성들이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용락을 이해하고 상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점차로 점차로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그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상처가 관계를 무너뜨려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게 상을 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잘났다라고 상을 내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내 것만 찾는 거, 남을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남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가 먼저 수수수봉하지 않고 남을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뒷담화하고 이런 등등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상에 의해서 관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절력을 다 잃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금강경을 하나하나 배우고 여기서 말한 대로 이렇게 이 경을 듣고 신의 수지한 사람은 즉이 제일 희유한 사람이다. 가장 세상에서 희유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조절력을 잃으면 아까 말한 대로 형제 중에 그 형처럼 정말 이제 자기 아버지 묘까지 파가면서 자기 동생 돈을 갈취하려다가 그렇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일까지 당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뭘로 태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옥행이죠.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가만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어디 갈 사람만 있다? 여기는 극락 갈 사람만 있죠. 극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아미타불을 일단 복은 그 다음이고, 나무아미타불을 왜 먼저 해야 되냐면, 나무아미타불을 하다 보면 그러면 복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들을, 불법을 공부하겠다는, 내가 극락에 갈 사람인데 내 거 먼저 챙기겠습니까? 난 좋은 곳에 갈 사람이에요. 이런 따놓은 당상인데 좀 못 살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에게 양보 좀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가서 달려가서 먹을 수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드시게 하고, 떡 같은 거 이렇게 부족한 거 있으면, 부족한 거 같으면 남들 떡 먹게 하고 나는 나중에 가져가고, 이렇게 또 떡이 남는 거 같으면 한 10개 20개 들고 가가지고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는 극락에 갈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갈 데가 있고 나는 얻은 재산이 많아. 극락에 가면 재산이 많은 거예요. 50억, 100억 자산 가도 극락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극락에 가는 사람은 인연이 있어야지 극락에 가는 거죠. 황룡사에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인연을 가져서 무량 공덕 지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공덕을 전해서 그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더불어 오늘의 김승환 영가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립시다.